이 왕관도 제가 대부분이 꽃, 하트, 사랑스러워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진주나 이렇게 원석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제 제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망토를 이렇게 면사포를 쓴 것처럼 이 진주로 면사포를 이렇게 쓴 느낌을 사람들이 좀 가려줘야지 더 신비스러운 그런 옛날에 게그 있어서. 공주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찰랑찰랑 하면서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뭐가 잘안 보이는데 막 그래도 뭔가 되게 신비감이 신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이거는 제가 의미를 담은 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 이게 성모 마리아상 해가지고 주여 코로나를 타개해 주소서 그래 십자가도 세우고 그런 십자가도 의미 있어요.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 느낌으로 이게 만든 거고요. 십자가도 이건 있네요. 성황 당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런다면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그래가 성황당일이 굿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게 꼬추도 매달고 막 매달아 가지고 막 그쵸. 하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끈을 이런 식으로 형상화해서 주렁주렁주렁 매달리게 그렇게 해서 깊은 뜻이 다 저는 있었군요. 다그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게 옆에서 보면 더 재밌어요. 뒤에도 물어보면 진주가 이렇게 다 보석이 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는 용궁. 그래서 이거는 해저. 그 용왕신이에요, 용왕신. 사람들 오기 전에 하나 챙겨요. 저건 옥인가요? 오, 빛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루비하고 장미석. 이게 여기 전부 다 천연석인데, 여기 있는 것들 자체 하나하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정원. 우리가 꽃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원수 이렇게 가꾸듯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런 철제는요, 합금인가요? 합금이요. 왜 아니면 합금이요? 그러냐면 순우는 너무 물러서 찌그러지고 오래 가질 않아요. 스타링 실버에서 92.5%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은이라고 보면 돼요. 925 그래서 은이요. 전 세계에서 스타링 실버가 제일 좋은 은이에요. 그리고 합금 제품이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광택이 나지, 그냥 은 제품은 저런 광택이 나질 맞아요. 좀 찌그러지죠. 않아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건 광이 있다는 거고, 선과 악이거든요? 왜 선과 악이냐면은, 이쪽은, 한쪽에는 여기가 십자가, 이게 1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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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캐라니까 이게 통 8캐라? 거의 7, 8캐라 되는 거를 여기다 놓은 거고요. 이쪽은 지옥 보는 것 해골.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진짜 지옥과 같은, 그래서 여기 나. 이쪽은 그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물리치리라 하고 여기서 힘을 줘서 이게 선과 악이 딱 해가지고 이게 천사와 방패. 악마가 양쪽에 양쪽에 있으니까. 날개를 이렇게 막 날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제 혼자만의 상상의 날개를. 이 하트 안에, 저 안에 또 조그만 또이 볼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안에 숨어있고. 이게 왕관이거든요. 왕관이 위에 왕관, 밑에 왕관. 여기 왕관이 지금 다 하면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 안에 또 안에 들어가 독수리가. 있고, 바깥에는 독수리 수호신들이 이걸 지키고 있어요. 이게 되게 귀한 보석이니까. 그 반지의 제왕처럼 막 그렇죠. 옆에서 그렇죠. 막 그렇죠.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수호신 병정들이 막 저기 가지고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거는 거예요. 완전 창신이네요. 아니, 이거 쪽돌이에요. 이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올리면, 쪽돌이에요? 이걸 이렇게 딱 올리면, 머리가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딱 밀면 쪽돌이에요. 엄청나게 아름답죠. 살짝 나와요. 하나 사는 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생긴 게. 아름답죠. 여기는 담소 나누시는. 여기는 이제 담소도 나누지만요, 제가 여기 이제 귀한 손님들에게 여기다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왕관을 한번 써보면, 그 내가 왕이 된 느낌을 재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한번 써봤을 때그 신보가 아니라 왕비가 되는 거죠, 왕비가. 저 공주병인데 이런 거 써도 되나요? 아니, 근데 이거가 진짜로 아름다워서 제가 패션쇼 했을 적에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요번에 종로 페스티벌 패션쇼에서 서로다가 제 왕관을 써보고 싶다고 모델들이,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영광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제 정말 최고의 모델들이 앞뒤로 이거 이리 보면 뒤에서도 이 모습이 이
옆에서도 모습이 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포즈가 다 되거든요. 네, 앞뒤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 왕관이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이거 그거 다 생각하고 만들어요. 네. 절대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네, 머리에... 생각하고 그래서 착 달라붙어요. 네, 머리 딱 안착이.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이게 안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내가 썼을 때, 아, 내가 여왕이다. 내가 되게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즐겁다. 그래서 되게 표정 자체도 그렇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너무 이렇게 엄숙하게 막 근엄하게 이렇게 있으면 힘들어요. 아, 여기도 별이 있고 여기 이거 자체가 우주거든요. 우주에 이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여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한 번에 연출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계속 이거를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생각을 예, 하시는구나. 네. 이것도 쪽돌이. 아, 쪽돌이. 여기 이렇게 보면 뒤에 한국적인 이렇게 저거에 딱 해서 여기 비녀 이렇게 딱 꼽으면 예, 이거 자체가 되게 머리를 위로 따서 올려서 이 안에다 다 집어넣고 비녀를 딱 끼면 이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한복, 스파이더맨. 한복 같은 거 쫙 입고 네네. 예쁘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패션쇼 하고 그러면 제 것들이 되게 인기예요. 아니, 솔직히 왕관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이, 이 왕관은요, 일반 작품을 만드는 거에 몇백 배 힘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자체가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별이잖아요, 다. 아, 독수리. 그러면 독수리가 우주를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이거는 수정이 이 모든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해서 이 자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면 이거는 하나의 왕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 씌워서 이렇게 딱 보면 거기 앉아 보시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나는 왕이 왕입니다라고 해서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왕이 된 그런 느낌들이 왕관을 써봄으로써 왕이 돼서 내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편안하고 여봐라 없느냐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축제 내가 어떤 거를 해볼 때 이런 거를 해본다라는 건 정말 평생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정말 평생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주사위는 뭔가 주술을 부릴 때 이렇게 막 해서 뭔가를 이렇게 버는 거고 요 독수리가 우리나라의 전통 자수정이 이렇게 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 하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아~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해서. 저희는 왕관 쓸 때 네. 생일날에 네. 3,000원짜리 왕관 쓰잖아요 아 이건 최하 3,000만 원이에요 저 재료비만 1억인데 제가 목표는 10억이에요 경매에 내서 10억으로 낙찰을 받게 해야 돼 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이 왕관은요 이 자체가 루벨라이트가 32캐럿이에요 이게 요 안에 있는 요 천연석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여기다 진주 여기 사파이어 예를 들어서 요거 전체 다이아몬드군에 1760피스가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게만 해더라도 실질적으로 100돈이 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값만 해도 한 3천만 원. 예를 들어 요것만 해도 3천만 원. 여기다가 스브다이아 한 3천만 원. 뭐 하게 되면 재료비만 해드려도 1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절대로 써볼 수 없는 것이 아모레쇼 뉴욕 아모레쇼에서 경비 쓰고 사람들 저거 하고 난리 났었어요. 줄 서 있고 서로 써보겠다. 근데 워낙에 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행복한 모습. 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여왕이 된 느낌으로 해서 즐겁게 즐기시면 돼. 아니, 이게 모든 게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머리를. 아니, 이거 이렇게 입체가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딱 쓰게 만들기까지에 이거 거의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이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왕관 자체가. JS나 만들어준 게 2001년도니까 22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체 골격도 알아야 네. 이게 맞아요. 씌어져 있는 아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계속 잡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이걸 그걸 금속을 막 해가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빳빳하게 섰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쪽 계속 만지고 또 부러져 또 다시 떼우고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을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을 할 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손대요. 또 망가지면 또 손대고 또 손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